8시 32분. 8시 32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키모노 웨스트의 션키입니다. 제가 오늘도 아마 10시 반이 넘어서 갈 것 같아요. 지금 3일 연속으로 약간 야근 모드예요. 저번주에 신나게 라스베가스에 놀다 와가지고 할 일이 좀 밀려 있어요. 제가 하는 일이 약간 한 3분에서 4분 정도 영화 청크를 받아가지고 카메라 연출을 혼자 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연출에 대한 자유도도 가지고 있지만 책임감도 따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고치기가 좀 애매할 때도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휴가 갔다 오면은 일이 와장창창창창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내일까지 포함해서 한 4일 야근할 것 같습니다. 뭐 괜찮아요. 뭐 야근 수당은 나오니까. 애니웨이,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었는데, 저희가 호텔과 호텔 사이를 이동해서 다닐 때 버스 티켓을 끊었어요. 버스 티켓 종류가 $6, 6불에 2시간짜리가 있고 8불에 24시간짜리가 있어요. 저희는 8불에 24시간짜리를 끊었는데 6불에 2시간짜리는 사실 호텔을 내려가지고 좀 구경하다 보면 2시간은 금방 지나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8불에 24시간짜리를 추천드리고, 그 메인 라인을 따라서 다니는 그 버스는 10분에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뭐 저 멀리 뉴욕이나 MGM 그 근처까지 가시려면은 중앙에 호텔을 구하더라도 걸어서는 꽤 몇 킬로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버스권을 이용하면 좀 편하고, 두 번째로 저번 주에 얘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텔 근처에서 렌트카를 당일 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저희가 레저베이션 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 당일날 차를 하나 빌리려고 했어요. 그게 이제 뭐 화요일이고 평일이고 뭐 아무런 날도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뭐 근처에 한 10대 개 뜨더라고요. 렌트카 해주는 그런 장소들이. 그래가지고 갔었죠.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어요. 처음 간 데가 엔터프라이즈였고, 엔터프라이즈에서 우리 카 자동차 없어. Only pickup trucks. Pickup truck 밖에 없어. 해가지고 알겠어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 갔는데도 다 똑같았어요. 모든 그 렌트카 해주는 그런 스토어들이 다 공항 가서 픽업을 해야 돼, 너네들. 아예 1, 2주 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공항에서 픽업을 렌트카를 해가지고 그쪽 호텔 많은 장소로 오시던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저희처럼 그 주변에 막 한 10대 개 렌트카 해주는 업체가 보인다고 해서 그냥 예약 안 하고 오시면은 약간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도 그 호텔 라인 근처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갈 만한 장소 위주입니다.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한번 보시죠. 스키몬 끝났어요. 끝나요? 끝나요. 사우저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? 네. 첫 번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는 뉴욕뉴욕입니다. 뉴욕뉴욕은 외부와 내부가 모두 다 뉴욕을 테마로 꾸며져 있고, 안쪽에는 아이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장이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물로 좀비를 얼려버리는 그 게임은 저도 플레이하고 싶을 만큼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두 번째 아이들을 좋아했던 장소는 코카콜라 스토어입니다. 사실 사고 때문에 두 번 왔어요. 엘리가 간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곳에서 엘리가 직접 왔던 스토어였기 때문에 서우가 구석구석 스토어의 구조나 아니면 팔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엄청 저를 끌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줬습니다. 신기하게도 여기서만 팔고 있는 코카콜라 맛들이 있었는데 마치 와인 시음을 하듯이 샘플러들을 다양하게 주문해가지고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세트도 있었습니다. 세 번째 장소는 바로 M&N 스토어인데 1층부터 4층까지 여러가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물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1층과 2층은 주로 초콜릿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았고, 3층에는 4D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의류나 모자 같은 그런 종류의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, 4층에는 경주용 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. 네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했던 장소는 대관람차입니다.
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로 정말 그 관람차 내부가 역대급이었습니다. 이렇게 넓게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대관람차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격 꿀팁은 현장에서 사면은 25불인데 그 전날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면은 15불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아이들은 8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했던 장소는 어벤져스 전시장입니다. 여기는 티켓 가격이 약간 비쌌는데 그래도 들어갈 때 주는 티켓부터 그 안에서 받아오는 기념품들 그리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소품들이나 장치들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여가지고 사실 티켓값이 그렇게 아깝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터치스크린도 많이 마련돼 있어서 거의 1시간 정도 봐야 되는 그런 코스인데 끝까지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아마도 다음 에피소드는 영화 관련된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. 피스!